당내 환경을 사실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간균이에요. 중간균. 네. 오. 중간균이 별명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영택 씨? 별명이 있어요. 또? 별명이 있어요. 네. 중간균. 예. 이선균. 중간균. 아니, 중간균이 뭔지 좀 알려줘요, 빨리. 오. 약간 비슷해요. 야, 지금 잘하는데? 잘한다. 이쪽이 득세하면 이쪽으로 탁 박쥐. 갈라. 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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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역시 이영택 씨. 역시 이영택 씨. 오늘, 야, 오늘 잘 걸리는데? 자, 오늘 잘 걸리는데? 바로 박쥐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얘들 아주 단순해요. 정식판도 그렇잖아요. 유익균이 많이 활성화돼서 날씬균이 활성화되면은요, 이 베이지 지방이 있는 것처럼 중간균들이 이쪽으로 확 달라붙어서 유익균처럼 같이 막 일을 해요. 어머, 웃긴다, 걔네들. 예. 그리고 유해균이 막 활성화되는 막 고기 많이 먹고 탄 음식 먹고 막 밀가루 먹고 배에 가스 꽉 차게 되면은요, 순식간에 빵빵해지죠. 바로 즉시 중간균이 유해균 쪽으로 딱 달라붙어서 뚱보균 역할을 또 같이 해요. 연합군이구나, 연합군. 보통 2대, 7대, 1로 착하고 중간 나쁜 게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붙어서 8대 2 정도면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살 걱정 때문에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살. 그 살 중에서도 뱃살. 뱃살. 네, 그런데 이게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면 바로 가장 좋은 영양을 받는 곳이 바로 뱃살입니다. 오. 네. 이 유산균의 한 종류인 락토바실러스균을 섭취하게 한 다음에 피하지방하고 내장지방하고의 비율을 봤거든요. 근데 초기 수치랑 비교를 했더니 평균 한 4.6%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6%가 뭐 조금 적은 수일 수도 있지만 사실 뱃살을 빼려고 노력하지 않고 유산균만 섭취를 했는데 뱃살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긴 장을 위해서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먹은 거거든요. 효과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일석이조인가 다이어트도 되고 지방 분해도 되고 한대니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고 하면은 많이 드시게 될 것 같아서 이제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리면 이 과량의 유산균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장내 환경의 변화는 다른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천천히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산균이 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뭐 4달에서 뭐 길게는 1년 이상 꾸준하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